다음 날 DMZ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의 둘째 날 일정은 화진포에서 시작됩니다.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이, 반갑습니다. 예. 예. 고성 찾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고성을 처음 여행 왔는데요. 그러시구나. 아, 이 볼거리가 너무 많고 예, 저 깜짝 놀랐어요.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예, 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지역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예. 이렇게 아직 좀 숨어 있는 비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주 청정한 곳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위해서 우리 고성을 많이 찾기도 합니다. 네. 우리 고성의 특징이 뭐냐면 네. 이제 이 멋진 바다와 이제 산맥이 어우러지는 그 사이에 호수들이 있습니다. 석호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아, 예, 아주 이런 산, 바다, 호수가 잘 어울러 있는 아, 호수까지 곳입니다. 있구만요. 네, 거기다 아, 이제 그래요. 최고 또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DMZ이 또 같이 있고 그래서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느끼고 보고자 많이들 오기도 하죠. 그중에서 또 여행객들이 오시면은 예. 이것만큼은 또 빼놓을 수 없다. 아, 그런, 예, 그런 명소가 예. 있을 거예요. 예, 송지호 화진포가 있습니다. 아, 화진포, 송지호. 예, 예. 응. 그 주위가 네. 아주 관광으로선 최고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풍광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풍광이 아름답고. 예. 또. 특히나 또 화진포에는 네. 우리 건국 당시에 이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이승만 네. 네, 대통령의 별장들이 있습니다. 아, 이기봉 예. 별장까지.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여기가 최고의 멋진 곳이다라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예. 명당이 여기다. 그렇죠. 어. 예, 예. 고성 군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궁금해졌는데요. 화진포 해변에서 가까운 김일성 별장부터 찾았습니다. 야, 이거 뭐가 있다. 김경이라는 여동생? 네, 사진 바로 이거. 아, 김경이, 김경희. 네, 여섯 살 되고 김경희가 의미가 깊은 곳이네요. 그런 본적들이 있으니까.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화진포가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김일성 별장이 있습니다. 화진포의 성이라고도 불리지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석조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화진포 원형이거든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동해 바다와 호수가 이제 연결된 게 특징이고요. 네, 호수 같은 경우에는 와. 네, 둘레가 16km. 화진포 호수까지 흰가마가 만발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네, 이게 여기가 이제 금강산 줄기. 호수가 꽤 넓으네요. 네, 여기가 이제 석호예요. 그러니까 금강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물로도 이제 호수가 형성이 되고 호수 자체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저희 있는 위치가 이거 김일성 별장이 있고 맞은편에 이종욱 별장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오셔서 다리 건너시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화진포 호수가 양쪽 어디 있냐? 그 다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네호 외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이제 거기 침실. 예, 네, 그때 당시 별장 구조였고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 당시 사용하던 이제 복장이라든가. 가구니. 예. 옷 의상들이. 아, 이불이니. 예, 네, 이불은 이제 그때 당시 한경도식으로 해서 이 색상을 이용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빛이 있거든요. 예. 다시. 예. 네. 한국전쟁 이전까지 아들 김정일, 딸 김경희와 함께 수시로 찾았다는데요. 수복 후에는 김일성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됐지요. 이 건물도 이제 그 김일성 일가족이 이제 여기서 휴양하려고 진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산에 외국인 휴양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다 헬기장을 짓기 위해서 강제로 저기 휴양촌 이쪽으로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한 분이 이곳에 건물을 지어서 이제 예배당으로도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별장으로도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출국당한 이후에 김일성하고 일가족이 이곳에서 이제 몇 번 묵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 별장으로 이렇게 불리우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교 전에는 양양 38선에서 이쪽이 다 이북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자, 또 다른데 또. 네,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김일성 별장의 명당 중에 명당은 바로 저 간이 전망대였습니다. 성곽처럼 보이는 저 사이로 펼쳐진 이 수려한 경관이 기가 막히더구만요. 자, 여기 올라갔으면 여기에서 이제 소멸 전망대 다 나왔었잖아요. 여기? 예, 예. 여기에서 이제 소멸 전망대에서 보신 것처럼 금강산의 이제 옥녀봉이라든가 최하봉, 그리고 해금강 지역까지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지금도 이제 제일 그 바다 해변에서 우측으로 이제 섬 한 두 개가 보이시죠? 네. 예, 네, 거기 이제 해금강 지역입니다. 저거? 예, 예. 그리고 어느 지금 아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것 중에 구름 밑에 약간 희미한 산이 보이시잖아요. 네. 예, 저 지역이 이제 우리가 금강산 통일전망대에서 봤던 금강산? 예, 금강산입니다. 비료봉인 모양이다. 예, 예, 비료봉. 예, 그리고 좌측에 보면 호숫가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건너왔으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별장입니다. 아, 저기? 예, 그지 호수 바로 변에 있거든요. 고성 팔경 화진포 호수 넘어서 김일성 별장에서 1km 떨어진 저곳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 별장이 있습니다. 이승만 별장. 고성에선 발길 닿는 모든 곳에 역사와 문화가 존재하더구만요. 내부에는 이제 이승만 박사의 양아들, 네. 이인수 박사께서 기증하신 유품이라든가 네. 네, 사진 자료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외관으로 보면은 네. 김일성 별장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아주 좀 소박하고 단촐하고. 아, 네. 그럼 이 우리 저기 이승만 대통령 별장은 이건 여기서 그 양반들 와서 휴양했네. 예, 여기서 보냈어요? 예, 여기서 수시로 휴양하던 곳입니다. 아, 여기서 예, 예. 대통령 대회가. 예, 여기 이제 내부에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게 여기 이곳에 와서 이제 뭐 화진포 쪽에서 낚시를 한다든가 군부대를 시찰하는 모습, 예. 예,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풍광이 예. 예. 김일성 별장은 바다가 보이고 또 앞에 있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 별장은 이거 앞에 이거 화진포 호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무에 가렸어. 아니요, 그때 당시는 나무가 없었겠지. 예, 그때 당시는 이렇게 소나무라든가 주위가리 울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호수와 바다를 같이 볼 수가 있었다. 볼 수가 있었다. 예, 예. 이제 호수와 바다가 바다와 함께 볼 수. 예, 아, 그럼 뭐 이 뷰가 으뜸이죠, 풍광이. 네, 네. 그 당시에는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보였는데 지금은 울창한 이 소나무 때문에 예. 딱 가려서. 잘 안 보이네. 내부로 좀 들어가 보시죠.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쪽은 방 두 개와 거실, 그리고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가구도 단출하고 보이는 물건들은 거의 다 소박하더구만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 네, 여기는 이제 침실 공간이고요. 아, 그 여기서 직접. 예, 주무시고 그랬나? 예, 침실 공간으로. 뭐 가재도 없고 다 있네요. 그 이화장에 전시되어 있던 걸 아. 이제 이인수 박사께서 이제 아. 기증한 유품입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최근에 왔다 갔어요. 지금 최근에. 2주 전에 왔다 가고요. 아, 여기에? 예, 예, 예. 이제는 애착을 갖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아들이 아들이. 그 양아들 연로 하셨어요. 지금 한 90 됐나? 예, 90 됐어요. 건강하시네. 예. 예. 아, 그러니까 이화장에 있던 그 이런 가구, 유품이나 네. 가구를 네. 일단 옮겨놓으셨다. 네, 사진. 이인수 박사께서. 네, 여기 이제 한 53점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전쟁 이후에 휘양차 수시로 들렀다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곳곳에 그의 취미 생활과 통일에 대한 바람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들.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화진포에 오셔서 예, 뭐 낚시를 하시던 아, 예, 사진이라든가 예, 군부대 시찰하시는 예. 예,
사진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쪽에 이제 거실을 보면 한자로 써져 있잖아요. 충관일월이라고. 충관일월. 네, 해와 달이 관통할 정도로 나라에 충성하라는 뜻에서. 아, 충관일월. 이승만 대통령께서 친히 쓰신 배려거든요. 한자가. 네. 기가 막히네. 네, 우남이 호예요. 우남. 네. 이승만. 별장 뒤에는 이승만 대통령 화진포 기념관이 있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요. 화진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오락시설이라든가 건물이 울창한 게 아니고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 자연 풍광이? 예. 기가 막히네. 예. 단풍 좀 보세요. 예. 기존 별장에 있던 유품하고 사저였던 이화장에 있던 역사적 자료를 기증받아서 지난 2007년 기념관을 개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연도수별로 1875년 출생을 한 데서부터 이제 1900년도, 1910년, 20년 해서 이제 요 보면 정치 생활의 그 내용들을 갖다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그 초대 대통령 취임이 돼서 예,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경진하며 국가를 보호하여 대통령의 정책을 상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거는 이제 혈선에 다섯 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지도자로 모시겠다고 예, 편지를 결의했구나, 결의. 예, 예, 혈서를 써서 보낸 예, 편지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결의를 한 그 표명을 혈서로 보냈구나. 네네. 이거는 원본입니다. 아, 원본 그대로? 예. 이야, 그래도 이 혈서인데 피인데 예. 아직 그 바르질 않았어요. 예. 안쪽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친히 쓰시던 예, 수저 밥그릇 그리고 군부대 시찰하시면서 입었던 그 잠바. 예, 박하 잠바. 옛날 야전 잠바구나.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정치 생활하시면서 입었던 복장이고요. 프란체스카 여사분이 한복을 즐겨 입으셨대요. 예, 근데 예. 이 색을 많이 좋아하셨다 아주 하고 하셨어요. 언니 모두 그렇고 네. 주름마개에다 네, 치마 저고리 내포를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어려운 시절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네 뭐 멋을 낼 수도 없지만 네, 여기도 이제 보시면 식 앞치마 식탁 뭐 이렇게 장갑 손수 기워서 아, 예. 네, 쓰던 이제 장갑이라든가 식탁부 식탁부 앞치마 방석 네. 방석 네, 방석 가바 저 저 털 장갑 예. 저거 장갑도 이제 기워서 쓰던 거 네, 그렇죠. 과거 70여 년 전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부터 염원해온 남북통일 그 꿈은 2021년 고성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제진역으로 가봤습니다. 자, 이곳 제진역은 민통선 지나 이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군 허가를 받고 들어왔거든요. 네, 휘전선 지나서 금강산으로 가는 여기가 역인데 하, 안타깝게도 지금은 열차가 달 수가 없네요. 날씨가 지금도 엄청 춥네요. 제진역입니다. 고성군에서의 마지막 여정은 이곳입니다. 고성군 현내면 산천리에 있는 동해북부선역으로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역이자 동해선 철도 남북출입사무소인 제진역이에요. 고향 하루 하루 오늘따라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네. 제대로 겨울이 돌아온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제진역에 대해서 네, 네. 거기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이 제진역은요, 이 철도를 보게 되면 동해 북부선 철도가 이제 먼저 생겼어요. 동해 북부선? 예. 그리고 이제 제진역 건물이 섰는데 동해 북부선 2002년도 9월에 이제 착공을 시작을 해서 2005년도
2005년도에 이제 완공을 해서 그다음에 2006년도 2006년도에 이제 그 남북 출입 관리 사무소가 이제 설치되면서 제진역이 생긴 겁니다. 제진역이. 예. 일제 강점기 일제는 동해선 건설을 시작합니다. 수탈을 목적으로 말이지요. 1937년 양양에서 원산을 잇는 동해 북부선이 개통됐는데요. 이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구간은 파괴되고 운행은 중단됐던 거죠. 근데 이 제진역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지금 앞을 보게 되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잖아요. 2007년도 5월 17일 날 우리 고성군 제진역에서 북한의 이제 그 청년역까지 그래 25.6km를 이어지는 이제 철로역이었는데 그때 딱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이 되었습니다. 한 번? 예, 예. 그때가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야, 그게 네. 첫 번이면서 마지막이었다. 네. 예. 2007년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타고 북에서 반가운 기차가 달려옵니다. 60년간 단절됐던 남과 북의 대동맥을 잇는 기차. 평화의 이름으로 이어진 남과 북의 철로. 그때만 해도 이곳 제진역에서 기차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떠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부풀어있었지요. 그럼 이 열차가 어디까지 북쪽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북한의 이제 금강산 관광단지 온정리를 지나서 온정리까지? 예, 청년역까지 이어지는 예, 온정리까지만 이어질 수 있는 열차다. 예, 온정리 청년역 금강산 청년역이라고 하죠. 네. 북한에서는 예, 그까지 이어지는 제진역입니다. 근데 저건 뭐예요? 저게 보시면 네, 기차가 있죠. 저게 이제 저 기차가 바로 이제 2007년도 5월 17일 날 북한 이제 금강산 청년역까지 갔다가 우리 여기 제진역까지 온 예, 열차입니다. 거기 왕복 열차였구나. 예예. 예. 그때 당시는 이제 북한에서 한 네. 50명이 우리 제진역까지 오셨고. 50명? 예예. 예. 네. 우리 여기 한국에서 100명이 이제 북한 청년역까지 다녀오셨고. 예. 예. 그리고 멈춰선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 통일 열차라고 해서 예. 내부에 한번 가보실래요? 평화 통일 열차. 평화 예. 통일. 열차. 저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가보시죠. 예. 예. 올 4월 27일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멈춰섰던 기차는 평화통일 기차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청소년들에게 북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자, 이쪽은 평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평양 체험관입니다. 자칭 북한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이 승무원들이 아주 큰 재미를 주고 있더구만요. 민통선 지나서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제진역입니다. 이 열차는 달리고 싶지만 달릴 수가 없는 그런 철마예요. 근데 여기에서 열차 안에서 네 분의 북한 승무원들을 만났습니다. 아, 먼저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공무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본인 역할이 뭔지 이름도 얘기해 주시고. 네, 저는 사업관에서 공연을 담당하고 있는 임련옥이라고 합니다. 임련옥, 네, 동무. 네, 저 역시 우리 련옥 동무와 함께 사업관에서 공연을 담당하고 있는 임미옥입니다. 임미옥 동무. 네. 예, 또 우리. 자, 저는 제진역의 힙합 전사. 평양 직할시 소개를 담당하고 있는 김무택이라고 합니다. 아, 김무택. 맞습니다. 동무. 예, 저는 열차 1호칸 안내원 리무진입니다. 열차 이 보안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한 말들을 잘해요. 언제 배웠어요? 몇 개월 배웠어요? 우리 영업 기밀인데. 이거 알려주면 저희 큰일 납니다. 남측 동무들이 다 실망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일단은 방문을 하죠. 초등학생들이 오나요? 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 공식적으로는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고 네. 현재는 강원도 내 소재지를 갖고 있는 학교들 위주로 체험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 네. 위주로 해서 네. 초청을 해서 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초등학생들이 방문했더군요. 사연에 자기 이름이 써질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제니어 피터에서 동일로 가는 경호 열차의 1호칸 열차 안내원 인사드립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오면은 뭘 제일 선호해? 어느 테마를? 아, 뭐니 뭐니도 우리 공연판이 제일 인기가 많지요. 아니지, 우리 사무판 인기가 제일 많지요. 어, 그래요? 아니지, 아니지. 어디 공연에 비합니까? 사무판이 뭐예요? 사무판은 평양 직할시 소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평양 직할시 소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뭘? 아, 여기 1호칸은 이제 제진역의 역사와 그리고 아. 철도에 대한 역사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곳이 지금 1호차지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 우리 저 동문은 4호칸? 4호칸. 네. 4호칸 공연? 네. 공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연? 네. 그게 무슨 공연이에요? 아, 우리 북쪽의 최고 인기 가요인 달려가자 미래로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노래 가사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학생들은 좋아하죠. 아이, 아,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야, 우리 씩씩한 동무들은 어느 학교에서 왔습니까? 이래 좋아요. 방탄소년단보다 어? 제가 반한 노래가 있는데 그래? 바로 휘파람을 바랬습니다. 나는 지금 웃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완전 내가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 얼굴에 또 동화가 됐어. 나도 어. 북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이 열차가 달려 금강산까지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뭐 날이 오겠죠? 나와야지요. 예. 이 초등학생들이 보고 느끼면 어느 느낌을 또 얘기해요? 느낌은 어때요? 소감하고 느낌들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질문은 정말 북쪽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아.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아, 그 다음에 재밌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 재밌다는 표현? 네. 그래요? 학생들 좋아할 것 같아요. 북한 문화에 대해서 문화. 재밌게 알게 돼서 참 좋았다 이렇게 답변을 남기는 동무도 있었습니다. 아, 궁금증을 또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또 다른. 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 만족도. 저희가 90% 이상의 만족도를 이 만족을 한다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 통계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저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자, 앞으로 우리 꿈은 이 금강산을 출발해서 평양을 북으로 북으로 우리가 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아직은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그런 꿈이 꼭 실현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북한에서 오신 이 네 분의 승무원들과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슬은 철길 위에 우리의 염원을 담고 아이들의 푸른 희망을 짓고 동해 북부선 제진역이 다시 달려갑니다. 언젠간 북으로 북으로 사람을 짓고 사랑을 싣고 사연을 짓고 희망을 짓고 달려갈 텐데요. 저는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평화의 길목인 이 고성에서 남과 북이 만나서 전 세계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평화의 노래를 부를 때 전 그때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